안녕하세요, 테디스틱입니다. 오늘은 정보 영상입니다. 첫 번째, RW 플래시의 사용 방법. 두 번째, 리안드리와 벨트의 선택. 세 번째, 포식자와 감전.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타임라인별로 작성을 해놓았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첫 번째, RW 플래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RFW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RFW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빅라인에 볼트가 안 걸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매드무비에서 많이 썼었던 RW 플래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라인까지 깔끔하게 공포가 걸리는 게 보였죠?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르게 RW 플래시를 누르면은 뒷라인까지 W 범위 내에 있는 적들까지 공포에 걸리게 할수 있어요. 마찬가지는 예로 R2 콤보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이 스킬을 맞춘다라는 가정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리안드리와 벨트 어떤 걸 가야 하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없어요. 없습니다. 두 아이템 모두 매력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나온 말은 탱커가 많으면 리안드리가 좋다, TAR 스킬들이 많으면 벨트가 좋다, 이 정도로 나뉘어졌는데요.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저는 기준을 조금 아주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게임했던 판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은 벨트, 오른쪽은 리안드리를 갖습니다. 왜일까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과 파랑색 챔피언들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 조합 같은 경우는 내가 쫓아가거나 또는 피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조합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들어와 주는 것을 역으로 카운터 칠수 있기 때문에 리안드리를 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미신 음파 피하는 데에도 벨트가 유용하지 않나요? 그냥 가고 싶은 거 가시죠. 그렇게 따지면 신드라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안드리 데미지로 죽여버린. No.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는 벨트는 상대방 스킬을 피할 것들이 많을 때, 리안드리는 상대방이 들어와주는 조합일 때 주로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포식자와 감전, 어떤 걸 사용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 영상을 만드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도 영상을 한번은 봐주세요. 포식자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빠른 이속을 토대로 교전 합류가 쉽다. 초중반 갱킹 동선을 잡기가 매우 쉬워진다. 감전의 장점은요, 초반 약한 딜을 커버해준다. 순간 데미지가 세서 킬각이 쉽게 보인다입니다. 어둠의 수학의 장점은요, 스택을 쌓으면 쌓을수록 강해진다. 즉, 난타전, 교전 위주의 챔피언들이 많을 때 좋다입니다. 제가 왜 장점만 얘기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왼쪽의 사진들은 NA 서버, 북미 서버의 다른 피들 장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룬은 그 피들 장인분께서 사용하시는 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룬은 취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룬을 설명할 때 장점만 얘기했던 거고요. 본인에게 더잘 맞는 룬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전했으면 챌린저 같겠네, 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에베베베베.